조금 전에 단축에서 회전을 넣는 연습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3쿠션을 이용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코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2팁의 회전과 3팁의 회전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연습을 하냐면 지금 300점을 목표로 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300점 정도라면 3쿠션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쿠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3쿠션 코너로 가는 궤적을, 대표적인 궤적을 하나 알아두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쪽 코너에서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2팁의 회전으로 치면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가고 2포인트의 날에 맞고 이쪽 코너로 오게 됩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팁의 회전력으로 쳐보겠습니다. 2팁의 회전으로 쳤을 때보다는 조금 길게 들어오죠? 지금 여기가 중대다 보니까 2팁의 회전일 땐 여기, 3팁의 회전일 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중대라서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연습을 할때 중요한 것은 1쿠션 세 번째 포인트를 향해서 쳤을 때 2쿠션째 여기 맞고 3쿠션째 여기 맞는다. 그리고 코너를 향해서 온다. 라는 거를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3쿠션을 칠때 이게 의외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2시 방향 2팁이라는 회전이 3쿠션을 칠 때는 회전의 기본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2시 방향 2팁의 회전. 그래서 무언가 2팁으로 칠 때는 2시 방향 2팁도 있고 3시 방향 2팁도 있고 4시 방향 2팁도 있을 수 있지만 부드럽게 밀어치는 경우 대체적으로 2시 방향 2팁의 당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3시 방향이 아니고 2시 방향인가 하면 공은 굴러가다 보면 전진 회전, 즉 상단 당점으로 친 것과 같은 성질이 생겨버리거든요. 공은 굴러가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최종적으로 구르다가 생겨버릴 그 당점으로 출발시키는 게 공의 궤적을 예상하기가 조금이나마 쉽습니다. 중대 4구 부분에서는 그렇게까지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300점 정도라면 이러한 조금 섬세한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시 방향 2팁을 일반적으로 치는 당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2시 방향 2팁의 당점으로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쿠션을 칠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시 방향 2팁의 회전력을 정확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틀어 치지 않고 마무리 자세를 곧게 유지해서 쳐야 합니다. 회전을 주었을 때 특히 비틀어 치기가 쉬운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야 관록 있어 보이고 제대로 배운 사람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에 몇번빈 스트로크 연습을 해보고 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 옆에 허공에다 2팁의 당점으로 흰 공을 치는데 무회전으로 기본 스트로크 연습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치는 연습을 몇번 하고 그러고 실제로 공을 치는 게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좋은 자세가 몸에 익숙해집니다. 2팁의 회전력, 3팁의 회전력으로도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